안녕하세요. 오늘은 반음지나 형광등 불빛만으로도 잘 자라는 빨갛고 어여쁜 열매를 맺는 만냥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해야 꽃을 많이 피울 수 있을지, 또 번식을 한다면 번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만냥금에 대한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정말 제가 키워보니까 창가에 바짝 붙이지 않고 다른 화초들 뒤쪽으로 밀려나서 길렀는데도 이게 큰 화분이다 보니까 바짝 붙일 수가 없었어요. 자리가 부족해서. 그런데도 이 정도의 꽃과 열매를 맺었습니다. 물론 햇빛을 좀 더 강렬하게 받았다면 더 예쁘게 더 많은 열매를 맺었겠죠. 만냥금은 적정 온도가 13에서 25도라고 하는데 최저 온도는 5도 이상을 유지해야 하니까 그 점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꽃을 보려면 한두 달 정도 저온 처리를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혹한기가 지났을 때 테라스 월동을 해서 자연스레 저온 처리를 하면 좋습니다. 6, 7월쯤에 꽃이 피고 9월쯤에 열매가 달리고요. 겨울 동안 열매가 빨갛게 물들어 가는데요. 겨울 접어들 때 열매를 잘라주면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도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너무 늦게 열매를 자르면은 꽃을 피우기가 어렵더라고요. 번식은 열매의 껍질을 벗겨서 씨앗으로 심어서 번식하기도 하고요. 또 가지를 꺾어서 물꽂이나 삽목으로 번식이 되기도 하고요. 또 땅속 줄기에 포기를 나누어서 심는 분주 방법도 있습니다. 우선 삽수를 먼저 채취해 볼까요? 모양새에 걸맞지 않게 좀 툭 튀어나오게 크게 자란 아이들, 이런 아이들로 삽수를 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조금 밑으로 이렇게 딱 따주세요. 밑으로 당겨서. 그러면 이렇게 잘 떨어집니다. 그러면 잎을 조금 정리하셔도 되고 이대로 하셔도 되는데 뭐 이대로 그 너무 큰 잎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잘라주세요. 3분의 1 정도만 끝에를. 여기도 조금 툭 튀어나와서 요거를 하나 잘랐습니다. 아래로 좀 당겨서 따시면 금방 잘 따집니다. 뿌리가 나올 부분이 바닥에 닿지 않게 물꽂이를 해주세요. 물꽂이했던 만냥금 뿌리를 보니까 이렇게 잘 나와 있어서 오늘은 정식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른 화초들에 비해서 뿌리가 더디 나오는데 이 정도 나오려면 한 두세 달 걸리는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나와야 정식을 할 수 있습니다. 미리 구멍을 뚫고 이렇게 심어주시고요. 뿌리 위 1cm 정도 묻히게 심어주시면 좋습니다. 흙의 배합 비율은 배수가 좋게 하는 것이 좋긴 하지만 보통 7:3이나 6:4, 상토 7에 나머지 알갱이 흙의 비율을 3으로 해주시면 자라는데 크게 문제 없이 잘 자랄 겁니다. 다만 물은 너무 자주 주시면 무름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지금 어린 개체들은 뿌리만 마르지 않게 윗흙이 마르면 그때 주시면 좋고요. 중품 이상일 경우에는 더 마른 상태에서 물을 줘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을 조금 더 자주 줘도, 물을 조금 덜 줘도 크게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어린 개체일 때는 물에 예민하니까 무름이 오지 않을 정도로 위트기 마른 다음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약간 말려서 키우시는 게 안정적이고요. 너무 그 물을 계속 연이어 주신다면은 무름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꽂이를 한 아이를 정식했을 경우에는 당일날 뿌리가 마르지 않게 꼭 물을 흠뻑 주시는데요. 밑으로 흘러나올 정도로 흠뻑 주세요. 한 보름 정도 이후에는 수용성 영양제를 줘도 좋습니다. 오히려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유기질 비료도
뭐 보름이나 한 달 이후에 주시면 좋은데요. 2, 30알 정도 주시면 좋은데요. 이게 주변의 흙을 조금 파서 그 안에 그 알갱이를 넣어주시고 흙으로 덮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뿌리파리가 생기기 쉽습니다. 키친타올에다가 이렇게 씌워서 물을 뿌려서 적셔서 놨고요. 싹이 올라오고 있죠? 근데 제가 조금 말렸어요. 지금 실수로다가 물이 조금 마르면 안 되는데 조금 말렸어요. 근데도 이 씨앗이 싹이 올라오고 있죠? 말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수시로 물을 좀 뿌려주세요. 여기다 이렇게 덮어놓은 상태에서 저는 그늘진 데다 놨습니다. 통풍이 좋은데 그늘진 곳에 놨고요. 이렇게 놨다가 이제 적셔서 이게 조금 더 싹이 많이 올라오면은 심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말리시면 실패하는 거죠. 저도 어제 물 주려고 하다가 지금 어제도 못 주고 오늘 주려고 보니까 좀 말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위에를 다른 뚜껑을 살짝 얹어 두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너무 빨리 마르지 않게. 이렇게 이 안에서는 지금 싹이 나왔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껍질을 벗겨난 아이들은 지금 싹이 다 났습니다. 겉으로 드러나게 뿌려, 마르지 않게 뿌려주시면 됩니다. 조금 흥건해도 되고요. 그리고 뚜껑을 꽉 닫는 게 아니라 살짝 얹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빨리 마르지 않게. 이게 말리면은 실패하는 거거든요. 제가 많이 말려갖고 실패를 많이 했었습니다. 껍질을 벗겨도 되고 안 벗겨도 되는데 껍질을 벗긴 아이가 좀 더 썩지 않고 좀 더 빨리 싹이 나오나 봐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둘 다 한번 해보세요. 한 달 전으로 해서 어느 정도 싹이 올라오면은 흙으로 옮겨 심어주시면 됩니다. 보통 7:3 상토 7에 나머지 알갱이 흙의 비율을 3으로 해서 심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말씀을 더 드린다면은 추위나 더위에 굉장히 강한 편인 것 같아요. 추위도 타지 않고 더위도 타지 않고 초보자도 잘 기르기 쉬운, 그리고 영양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의 안 줘도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더 주면은 꽃도 더 많이, 열매도 더 많이 열릴 것이고 또 가지도 더 많이 생길 것이고 또 굳이 병충해에 뭐 강하긴 하지만 병충해도 당연히 걸리지 않겠죠. 더 싱싱하고 아름답게 피어나겠죠. 너무 무성한 가지는 물꽂이를 했고요. 잎은 좀 가리는 잎들은 조금 솎아줬습니다. 그리고 물론 강한 햇빛은 받지 못했지만 지금 멀리 놀 수밖에 없었지만은 돌려주면서 이렇게 골고루 받을 수 있게, 햇빛을 골고루 받을 수 있게 돌려주면서 길렀습니다. 확실히 조금 더 받은 쪽이 꽃이 훨씬 많이 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햇빛이 부족한 곳에 둔 아이들은 개화 촉진제가 필수인 것 같습니다. 꽃망울이 올라오면은 제라핌 등과 같은 수용성 영양제를 4, 5일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 물을 줄 때 10개 타서 조금씩 자주자주 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꽃이 피어 있을 때는 그때부터는 물을 보통 때보다는 조금 자주 주셔야지 꽃망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너무 말려서 주면은 꽃망울이 그냥 말라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꽃망울이 올라오면서부터는 물을 조금씩 자주자주 위특이 좀 젖을 수 있을 정도로 주신다 생각하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듬해 꽃을 또 보시려면은 이 열매를 겨울에 들었을 때 채취하는 게 좋다고 하고요. 적어도 1, 2월 안에는 그 채취를 하시는 게 좋고요. 저도 조금 늦었습니다. 최근에 저도 채취를 했는데요. 너무 보기 좋고 예뻐서 그냥 두고 보려다가 또 올해 또 꽃을 못 본다는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이라도 한번 잘라보는 게 낫겠다 싶어서 뒤늦게 잘랐습니다.
지금까지 만년금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렸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 해결이 안 됐다면 꼭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 때까지 늘 건강하시고 더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